투자자들의 속마음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실시간 증시수다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뭐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힘이 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나도 절 팔아야 하는 건가, 시장을 떠나야 하는 건가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오히려 공격적으로 용감하게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장님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 뭐 종목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시장을 봤을 때는 바닥은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바닥은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 언제 올라가고 무슨 이유로 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 자체가 1월 들어서 국내 시장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미국 시장은 사실 더 많이 하락했죠. 미국 시장은 지난주만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국내 시장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미국과 함께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얼어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사실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곤 있지만 테이퍼링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사실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도 있겠지만 이게 무언가 전쟁이 발발하고 무언가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런 부분들까지 나타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결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금리가 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 테이퍼링, 이 금리 인상이 금년에 22년에 4회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7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7회까지는 좀 만만치 않겠지만 금리 인상 상당히 좀 빨리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의 채권이 발행이 됐는데 향후에 3%의 채권이 발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전일 있었던 미 국채 이탈률이 12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리가 분명히 금리 인상이 금년에 4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이 최대치를 이뤘다.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커졌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채권 금리는 이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갈 만큼을 사실 다 반영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2800 아래로 내려왔죠. 2900에서 뭐 정확하게는 기업별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지금 자리는 PBR 1배 수준 미만입니다. PBR 1배 미만은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런 탄성력을 이 몇 년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전일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금일 뭐 올라갔다 지금 하락을 했다 상승했다 지금 사실은 이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FOMC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시장은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실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언가 유동성이 늘어난다든지 굉장히 정책적인 호재가 나타나기는 만만치가 않죠.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뭐 13,000명이 넘었고요. 미국 뭐 수십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5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그렇다고 여기서 경기 부양을 드라마틱하게 하기도 만만치는 않은 시장인데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실적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 자체는 하락을 했지만 실적 발표된 종목들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았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MS를 제외한 대형주들은 뭐
모두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 금일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 LG이노텍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대형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 실적 호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은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다 실적이 좋게 나오질 않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국내 기업들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현재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서 실적 호조,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은 시장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나빴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하락이 많이, 매도가 많이 나오는 안 좋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나쁜 시장이었지 시장이 떨어지는 걸 예상하는 건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장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지금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은 반등이 가능할 것이고요.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들도 생길 텐데 이제는 조금 어려워진 시장이 되겠죠. 여기서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선별할 때의 1번은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실적 호조 늘 보여주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빠른 반등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시장의 상황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